저시구 시구 들어간다. 작년에 왔던 아들이가 죽지도 않고 도마스픈 바가 다리한다. 안녕하세요. 반갑구만요. 이몽다 선생님, 우리 엄마 아빠들 보러 여기까지 먼 데서 달려왔시오. 어디냐? 경상도에서 달려왔시오. 나도 우리 경씨가 집 나간 지가 벌써 35년 됐어. 그래도 이 애기가 아직도 이렇게 아프고 있어. 젖을 못 먹어서, 밥을 못 먹어서,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키워내는데, 그러지 못하고 엄마들이 사랑을 많이 주면은 이 아기가 더 클 수 있어. 엄마 사랑 주실 거죠? 그죠? 왜 이 마당이 무슨 마당이냐? 각설이 마당이요. 근데 각설이는 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. 그게 안 그래요? 대답들이 각설 뭐 죽었나 봐. 여기는 뭐 입이 다 붙었나 봐. 여기는 또 가만히 있네. 자, 지금부터 아하 쉬고 쉬고 들어간다. 저하이 쉬고 쉬고 들어간다.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들어왔니. 분바가 자리 헌나. 내가 이 소생이 누구냐? 이 소생은 그냥 솔로 각설이고 여러분들은 떼거지요, 떼거지. 그지 안 그려? 박수가 안 나오잖아. 그러면 아주 많이 나와, 솔로 많이 나와요. 우리 엄마 아빠한테 준게 많거든요. 사람이라는 것이 더불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습니다. 그지 안 그래요? 맞죠? 사람은 암만 배웠다고 해서, 배웠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. 이 각설이도 모두 공부 많이 했어요. 하지만 이가 소생이 암만 커지다 보니까 먹을 거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데 다니지만은 그래도 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우리 애기 우리 꽃님이 많이 많이 살려주시고 내가 성공해, 얘도 성공해. 그래 맞죠? 그래요. 그런데 내 선생님 못하는 노래지만은 한 곡 모셔드릴게. 사람이라는 것이 흘러왔지만 저는 악기가 이렇게 가요. 이따가 또 내려가서 또 심장에 북도 뜯어내주고 그러려니까 우리 엄마들 아주 하늘 아주 웃음으로 꽉꽉 채워지게 해달라니까 함성과 박수 한번 쳐보세요. 그럼 우리 님 찾아가는 길 하나 주세요. 이 못난 각설이 여러분들에게 희원을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이 각설이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뜨거운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나밖에 몰랐던 그 사람 내 곁에 떠나가려는데
마시고 이 소생 보고 배가 꺼지도록 웃으시고 나쁜 거 다 거장한테 짊어주고 하겠습니다. 그렇게 믿을 여러분들 홀로 이 목을 꺾고 가진 거 없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박수 소리 때문에 이렇게 배가 부득이 불러요. 그래요? 맞지 안 그래요?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가 이렇게 그런다니 이제 여기까지 성장을 했어요. 요거에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보니 나도 정말 팔자가 좋아서 나도 참가면 잘 가고 싶은데 이 못난 년이 자식을 팽개치고 돈만 타고 나를 버리고 가갖고 이걸 키우려면 아주 30년 동안 이건 잘하지도 않아요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? 나도 세장가 하나 가봐야 될 거 아니야? 그죠? 그래요? 그러면은 요새 내가 사주팔자 하나 줘, 사주팔자 하나 주시오. 장군님의 사주팔자 음악 하나 주시오. 내가 이 거진팔자 상팔자에서 노래 하나 모실라니까 이 춤도 한번 즐겨보시고 춤을 어떻게 치냐. 예, 그 항상 웃어야 돼. 그래야 이게 쭉 웃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져. 그리고 웃을 때는 하자 이렇게 웃어줘. 그러면은 그리고 볼 때 특히 임신하신 분이지. 임신하신 분은 고개 싹 숙이고 있어. 왜냐면 나 보면 애가 심심해서 안 나오거든. 그래서 진짜로 그래. 정말 웃고 싶은 사람들은 활짝 웃어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항상 웃어야 돼. 그래 웃으면 행복이 온다 그랬어. 자 사주팔자 하나 주셔요. 자 들어갈랍니다. 자. 저것이 참 저것이 누구냐? 그게 우리 거지인데 내가 베테랑에서 데리고 왔거든. 한국말을 잘 몰라. 따브랑빙 따빠따라밍 따따 블룸블룸 말라졌디? 그러면 내가 땡너? 사주팔자 그 장고시 대전아 박사! 아가 너는 어디서 쉬고 있어?
감사합니다.